슬기로운 투자 생활 종목 분석 곽경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790억 원, 영업이익은 23% 상승한 1,707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1,5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코웨이 목표 주가로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목표 주가 대비 10% 상향한 것인데요. 하나금융투자 박종재 연구원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이제 코웨이도 성장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왜 같은 평가가 나왔을까요? 바로 코웨이의 해외사업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웨이의 올 1분기 말레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고신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와 121% 증가했는데요. 말레이와 미국 법인 합산 영업이익 비중이 36%까지 상승하면서 코웨이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완화될 경우 인도네시아 사업의 본격화도 기대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올해 코웨이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와 14% 증가한 3조 7,120억 원과 6,8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코웨이는 그동안 배당주 투자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면서 뚜렷한 투자 수요가 없이 소외되어 왔는데요. 최근처럼 펀더멘털과 실적이 중요시되는 종목장에서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포커스 박경호였습니다.